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우리 형사랑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마트에 나온 닭가슴살 볶음밥 됐습니다가, 자, 이마트에서 구입한 훈제 오리, 가지고 전자레인지 미리 돌렸습니다. 돌려서 그냥 같이 볶아서 먹으려고요. 그럼 네. 오리고기를 넣으면 어떨까? 물론 뭐 베이컨이나 그런 거 넣는 거랑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우리 형사가 좋아하는 건데, 좀 잘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자, 넣어서 한번 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넣으면 되겠다. 고기가 너무 많다. 저도 먹을 거니까. 네. 근데 우리 형은 이렇게 좀 싫어하는데. 삼촌, 네. 따로따로 줘야지. 아, 근데 내가 입맛이 좋다. 김치 있으면 김치 좀 넣으면 좋은데. 삼촌, 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요. 자, 또 오리고기 같은 경우에는 훈제로 그 가공했지만 그냥 드시면 안 좋으니까 미리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기름 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돌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괜찮네. 근데 고기 반 밥반이다. 밥반인데. 자, 우리 연사나 해서 점심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볶음밥은 그대로고요. 너무 좀 그래가지고 김치사발면 해가지고 연서랑 반씩 나눴습니다. 자, 됐는데 우리 연서는 뭐 라면 먼저 먹으라고 그러는데 역시나 안 먹을 햄치 먹고 하면? 목이 쉬었어. 우리 내일 연서 내일 태권도 검은 뒤 따로 나가는데 에, 하도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목이 좀 쉬셨네요. 자, 국물에서 면발 드시고. 자, 밥도 뭐. 자, 우리 연선 연습대로 먹고요. 저는 라면 거기다가 밥을 넣고 라면 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예, 이런 거 좋아해서 짬뽕밥, 계란도 하나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선은 국물을 안 먹어서 계란 따로 빼주고요. 라면 죽 끓이는 거 뭐 처음에 좀 그렇게 끓이셔도 되고, 라면 국물 조금에다가 밥 넣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아까 이제 볶음밥 저런 그냥 그대로 넣었거든요. 이렇게 먹어도 괜찮네요, 맛도. 약간의 그, 국물의 촉촉함도 좋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거의 죽처럼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빨리 안 먹으면 밥 빼서 먹는다. 열심히 드시네. 자, 연서도 잘 먹고요. 네,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냥 뭐 깔끔하게 먹어도 되는데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따뜻하고 맛있는 육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세야, 오리고기 밥 넣으니까 어때? 다음부터 따로 줘, 같이 줘? 따로 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숟가락을 좀 큰 걸 줘야 되는데 너무 레고 숟가락 너무 작은 걸 줬어.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